어제가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한 지 2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교가 정상화된 지 20년 남짓된 건데 과거 뱃길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길이 속속 열리고 있습니다. 텅텅 비어있던 무안공항에 중국으로 가는 노선이 7개나 생겼는데요.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무안공항에 국제항로가 잇따라 개설됐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으로 가는 전기성 전세기 노선. 지난 3월 천진에 이어 지난달에는 심양 노선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기존 북경과 상해 두 전기 항로와 장가계, 마카오, 타이페이까지 중국 노선이 7개로 늘었습니다. 천진 심양 노선이 3만여 명, 다른 노선까지 합치면 중국 관광객이 6만 9,5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4%나 증가했습니다. 중국 내륙 지방 관광객들이 전남 해안의 수려한 리아스식 해양 관광지를 좋아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항로와 더불어 중국 노선이 무안공항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외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무안공항이 개항 이래 최대 호기를 만났다는 평가입니다. 작년에 중국 관광객이 약 8,300만 명이 해외로 나갔고 그중에 약 283만 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중에 전남 강주 해가지고 11만이 찾았는데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특히 무안공항을 통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공항과 중국 내륙 도시를 잇는 또 다른 노선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남해안 관광 레저 도시 건설, 이른바 제2 프로젝트를 비롯해 F1 대회, 순천만 정원 박람회 등 국제 행사가 중국 노선의 성장 잠재력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